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에이즈 시대의 미술을 살펴볼 겁니다. 그 핸드아웃에는 작가가 네 명이 들어있어요. 길버트와 조지, 그 다음에 로버트 메이플돌, 그 다음에 키세링, 펠리스 곤잘레스 토레스. 근데 뭐 이 네 명의 작가들, 다섯 명이지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연보를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묶여 있는 작가들이 다 동성애자란 말이죠. 동성애자들이 각 시기별로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과 창작을 연루시켜 왔는지, 또 그리고 에이즈 위기의 시대가 왔을 때 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거를 좀 알려면 시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무슨 에이즈 위기가 왔을 때 그 문제 작가들이 혹은 사회가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에이즈 위기가 작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였는지 좀 실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또 한 측에서는 그런 편견들이 있죠. 왜 동성애자 작가들은 다른 이성애자 작가들에 비하면 뭔가 뭐 이상한 특별한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뭐 가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수업 시간에 미술사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게이 작가들은 천재가 많다. 그래? 내가 천재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뭐 흑인이면 노래 다 잘하나?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흑인이면 다 춤 잘 추나? 네. 흑인인데 녹음 못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 똑같죠.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시대 배경을 좀 간단명료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핸드아웃 보조자료를 하나 나눠드린 게 연보, 동성애자 권리운동과 에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스피디하게 속성으로 공부를 우리 해봅시다. 자, 1864년도에 보면은 우리 독일에서 칼 하인리히 울리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단어가 동성애자는 아니었죠. 단어가 없는데 뭔가 단어를 처음으로 만드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예 사고가 안 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 언어가 사실 그렇죠. 한국어에 아직도 근대적 중요한 개념어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특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보면 추상적 사고에 좀 우리가 약한 면모를 보이는 게 있죠. 네, 그렇듯이 이제 성적 지향과 관련된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가 존재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호명할 만한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호명해낸 사람이 이제 칼 하인리히 울리히인 거예요. 그때는 재미있게도 천황성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레이니언이라고요. 네, 참 신기한 일이죠. 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저도 블로그에다가 저기 우라누스 이렇게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해 잘 못하지만 어쨌든 네, 천황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게 이제 지식인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식인 사회 안에서의 운동이었어요. 그러다가 독일에서 또 칼 마리아 이 케트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도미법, 그러니까는 기독교 윤리에 근거를 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률 조항을 없애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 팜플렛을 내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호모섹슈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발명된 거죠. 네. 이 단어를 처음 이제 고안하게 된 거는 이제 그 하인리히 울리히 박사한테 편지를 쓰다가, 제가 오타가 났네요. 1868년이에요. 예, 1968년이 아니고요. 예, 서안에서 이 단어를 처음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중적인 차원에서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독일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나키스트 페미니스트인 엠마 골드먼이라는
여자가 처음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최초의 대중적인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동성애자가 직접 인권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페미니스트가 시작했다는 것도 참 재미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동성애자를 가장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도 아니고 보면은 동인녀들이죠. 네. 그런 거 보면, 네,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네, 1910년도에도 역시, 네. 자, 1919년, 우리는 3일 만세 운동을 벌이던 해에 독일 베를린에서 성과학자인 마그너스 힐시펠트 박사가 자기 섹스조사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성이라는 것을 혹은 성적 지향이라고 번역도 해요. Sexual Orientation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제시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연구소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는 잘 운영이 되다가 나치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1933년에 이제 폐쇄됩니다. 많은 진보적인 기관들이 독일에서 그랬죠. 바이마르 공화국 때는 이제 민주주의 헌법이 진보적인 헌법이 등장을 하고 각종 사회적 진보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네, 뭐 예, 나치와 함께 다 사라지고 나치에 의해 쫓겨온 사람들이 쫓기게 된 사람들이 뭐 그 독일을 떠나서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영어권에, 앵글로색슨 문화권에 이러한 성적 진보가 이제 보면 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20년도에 처음으로 게이라는 단어가 슬랭으로, 은어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뭐 게이 하면은 뭐 즐거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슬랭으로는 이 당시에는 음탕한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꼭 그게 긍정적인 뜻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1922년도에 소비에트 정부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다루는 것이 기독교적인 전통이다 해서 이것을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23년도에 오늘날 동성애자를 낮잡아서 부를 때 쓰는 욕설이죠. fag 혹은 faggot이라고 하죠.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중세의 전통에 있는 거예요. 중세 때 마녀나 아니면은 성적 일탈자들을 묶어가지고서는 태웠죠. 네. 화형을 했잖아요. 근데 묶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땔감 나무처럼 보이기 때문에, 원래 effect라는 거의 단어의 어원이 이제 땔감 나무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참 잘 탄다 해서 태웠기 때문에 faggot입니다. 네. 그러니까 흑인 보고 요즘 니가 이렇게 불렀다간 목숨이 날아가는 수가 있죠. 방송에서도 니가 혹은 뭐 니그로라는 단어도 N-word는 이거는 금칙어이기 때문에 요즘 뭐 말도 많았죠. 허클베리 핀에서도 니그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순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물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요즘은 이제 드디어 fag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뉴스에 난 게 이제 캐나다에서 Dire Straits의 히트곡 가운데 하나에 That Little Faggot 뭐 이런 단어가 나오나 봐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게 금지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죠. 자, 그리고 1924년도에 시카고에서 세계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운동 조직인 인권협회. 근데 여기 보면은 동성애자라는 단어도 없고 뭐 그 웃기죠. 그냥 딱 인권협회예요. The Society for Human Rights. For whom 이제 진짜 네. 어쨌든 네. 근데 이게 다 만들어졌지만 경찰 탄압을 받아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20세기 초반에 이게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환들이 막 이렇게 보면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 당시에 현대 사회와 함께 근대적 개념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926년대 뉴욕 타임즈가 정규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homosexuality라고 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뛰어넘어 볼까요? 네. 그리고 1937년도에 와서 드디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치가 동성애자를 똑같이 유태인들처럼 수용소에 가두었고 그리고 분류하기 위해서 분류표로 가슴에 분홍빛 삼각형을 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유태인한테는
유대별을 달지 않습니까? 근데 혼혈들한테, 유대 혼혈한테는 유대별 중에서 반쪽을 떼고 삼각형만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왔겠죠. 근데 노란 별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게이한테는 유태인이랑 헷갈리니까요. 핑크색 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유태인만큼 천한 애들 뭐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941년도에 동성애와 바이섹슈얼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트랜섹슈얼리티 의미가 아니에요. 네, 트랜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1945년 드디어 전쟁이 끝났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 재미있는 건 아니죠. 웃기는 거는,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동성애자들을 연합군이 유태인과 달리 바로 풀어주지 않고 계속 가둬뒀어요. 네, 이거 참, 네, 마음 아픈 일이죠. 1946년 북미 최초의 동성애자 잡지인 Vice Versa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1950년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산주의자 히피인 해리 헤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네, 그 보면은 아주 재밌게 생기셨어요. 너무 마약을 많이 해갔고요. 네, 이분이 동성애자 청원운동단체인 매터슨 소사이어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보면은 매터슨 소사이어티가 우리나라 동성애자 단체들의 인권운동하고 아주 마인드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이와 레즈비언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건 게이와 레즈비언의 책임도 있으니까 게이들은 좀 더 남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레즈비언들은 조금 더 숙녀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캠프나 워크숍 하면서 게이들한테 공놀이 가르치고요. 레즈비언들한테 이렇게 머리 다듬는 거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뭐 그래봐야 결국은 머리 다듬는 거 이런 거 손톱 손질 이런 건 게이들이 레즈비언 가르쳐주고 레즈비언들이 결국은 게이 남자들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전통적인 성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훗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매카시즘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서 공무원 이념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로 밝혀진 결국 게이와 레즈비언이죠. 150명을 따로 조사해갖고 채용하지 않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952년도에 미국에서 크리스틴 요겐슨이라고 하는 남자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성공적인 사례예요. 성전환 수술이라는 거는 지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때 이제 손재주가 엄청 좋은 의사 선생님께서 마법을 하나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크리스틴 요겐슨이 이제 오픈리 트랜스젠더로서 자기가 이제 여성으로 변했다고 새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언론에 알리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리수 씨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보면 이분은 유튜브에도 이제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우아한 분이에요. 트랜스젠더 하면 이미지가 우아한 거랑 거리가 멀죠. 이분은 진짜 숙녀입니다. 참 신기하죠. 네. 1954년 천재과학자인 얼런 튜링이 청산가리를 주사한 사과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어쨌든 전쟁 기간에 암호해독기 컴퓨터를 개발해서 이제 전산 역사 이름을 남긴 사람인데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제 암묵적인 반역자 그러니까 국가를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낙인 찍힌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이때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게이들은 스파이들한테 잘라먹어서 국가의 기밀을 팔아넘길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강제로 동성애 치료를 받았고 이제 그게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건강을 해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미술사의 아이콘을 따와서 그 사과에 독주사 놓고 이제 자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문에 의하면 애플에 한입 베어먹은 무지개 사과 로고가 앨런 튜링을 기리기 위한 거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애플을 만들 때 세 명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아마 스티브 잡스는 이 로고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은 어쨌든 애플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공식 확인을 해준 바가 없어요. 자, 55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레즈비언 단체인, 전설적인 레즈비언 단체예요. 빌리티스의 딸들이 조직되었습니다. 자, 1957년도에 이
해리 벤자민인데 베냐민이라고 자동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해리 벤자민이 성전환자를 뜻하는 트랜섹슈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트랜섹슈얼 뭐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트랜섹슈얼이라고 단어를 잘 안 쓰고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더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벨린 후커가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아주 중요한 해예요. 이 논문 덕분에 결국은 1973년도에 미국 심리학 협회가 동성애를 질병 명록에서 삭제하게 됩니다. 그때 삭제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회원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해서 제외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게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질병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정신과에서 이거에 대해서도 아주 뭐 중요한 사례로 남았어요. 자, 영국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인권운동도 좀 다르게 돌아가는데요. 58년도에 영국에서 로비단체, 영국은 아직도 뭐 계급이 있기 때문에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로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 법 개정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58년도에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자 잡지 출간을 헌법에 보장된 자유에 따라서 합법이라고 판결을 합니다. 이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 게이들이 아무리 포르노 잡지라도 여러 가지 쓰레기 잡지 왕창 낼 수 있으면 결국은 가시성이 높아지고 게이들의 연대 혹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인권 의식 이런 게 고취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봅시다. 좀 뛰어넘어 볼까. 샌프란시스코의 61년도에 최초의 동성애자 다큐멘터리인 거부된 삶, The Rejected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샌프란시스코의 지역방송에서 방영이 됩니다. 보면은 전통적으로도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게이들이 샌프란시스코로 우르르 더 몰려들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뭐죠? 미국의 디스코 그룹인 빌리지 피플이 부른 노래 중에 고 웨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는 웨스트가 어디겠어요? 샌프란시스코로 얘들아 가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1965년도가 또 중요한 해예요.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날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앞에서 이렇게 해리 헤이의 메타진 소사이티가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얌전하게 차려 입은 남녀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면서 연례 시위, 그러니까 매년 7월 4일마다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9년까지 지속되면서 이거를 연례 청원 시위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인상적인 이 피켓 문구는 우리도 세금 낸다 였어요. 네, 게이도 세금 낸다. 네, 세금 내니까 똑같이 대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이것도 역시 이후에는 너무 보수적인 운동이라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66년도 보면은 60년대 말은 정치적으로 격변기죠. 흑인 권리운동, 시민권운동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페미니즘 운동도 타오르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텐더로인 지구에서 미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폭력 시위인 그 컴튼스 카페테리아 라이엇이 생깁니다. 이게 보면은 성적 소수자 공동체에서도 가장 크게 탄압을 받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들이나 아니면 트랜스베스타이트들이었어요.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다니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경찰들한테 폭행도 당하고 돈도 뺏기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폭력 시위로 여기에 맞섰어요. 게이들, 뭐, 이 레즈비언이 나선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67년도에, 웨인라이트 처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남성 간의 동성애 행위에서 이성애자 동성애 혐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호모포비아에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되는 호모 에로토포비아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동성연애 공포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왜 이성애자 사회가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것에 이렇게 알러지한 반응을 보이는가 뭐 이걸 설명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호모 에로토포비아 좀 길잖아요. 그래서 줄어서 호모포비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동성애자 서점인 오스카 와일드 책방이 문을 열죠. 이게 2009년도에 경영난 때문에 결국 폐점했어요.
자, 69년 동성애자 인권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예요. 6월 28일 새벽 뉴욕 그린위치 빌리지의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여기가 게이 동네예요. 여기에 가장 유명한 게이바인 스톤월린에서 그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때에도 시위를 주도한 것은 드래그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옷을 입은 성적 소수자들이 경찰들이 강제 연행을 하니까 열받아서 동전을 던지기 시작을 했는데 동전이 술병이 되더니 술병이 결국은 몰로토프 칵테일이 됐어요. 화염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지기 시작한 폭동이 밤새 지속되었고 일주일 동안 산발적으로 투쟁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 스톤월린의 게이 해방전선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름으로 게이 권력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뻔할 뻔자 흑인 권력이라고 하는 블랙 파워라고 하는 슬로건을 차용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훗날 스톤월 폭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은 페미니즘 운동과 흑인 인권 운동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차용해서 동성애자들도 아주 급진적인 권리 운동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1970년도에 최초의 게이 레즈비언 퍼레이드가 벌어지게 돼요. 여기 뉴욕과 LA 두 군데에서 진행됐습니다. 1971년도에 칼 위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이 해방 선언문, A Gay Manifesto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진적 게이 레즈비언 인권 운동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뭘 하면 영국은 언어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걸 곧바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영국 게이 해방 전선, The UK Gay Liberation Front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73년도에 드디어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이제 질병 목록을 적어놓은 책이죠. 정신장애 진단 통계 매뉴얼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책에서 동성애 조항을 투표에 의해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동성애자 로비단체인 람다 리걸이라고 하는 람다 법률재단이 출범합니다. 이 단체가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자 결혼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그 결혼을 할 수 있게 법 개정 운동을 이끌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람다예요. 자, 그리고 1974년도에 미국 미시건주 앤 아버의 시의원 선거에서 캐시 코즈 첸코라고 하는 레즈비언이 승리함으로써 최초의 오픈리 게이 공직자가 탄생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영화 때문에 하비 밀크가 이제 최초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최초는 하비 밀크가 아니라 캐시 코즈 첸코라고 하는 시의원입니다. 77년도에 하비 밀크가 영화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아무래도 의미가 더 특별한 것이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역시 게이들이 몰려 사는 도시인데 그 게이들이 몰려 살고 있는 바로 동네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시의원으로 선발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이제 세 번째 공직자였지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다른 정치적 어떤 중요한 상징성이 있었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뭐랄까요 진보적인 동성애자 사회 운동에 반대하는 이제 저항하는 흐름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타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반동성애 운동 이거에 이제 양쪽에서 서로 부닥쳐 싸우게 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결국은 이제 하비 밀크가 동료 의원이었던 댄 화이트한테 암살당하게 되죠. 훗날. 네. 그리고 영국의 게이 정치 이론가 제프리 윅스가 커밍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커밍 아웃이 즉 사회의 대사회적으로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밝히는 것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제 전략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자, 78년도에 이제 하비 밀크와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인 조지 마스코니가 댄 화이트한테 죽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에 항의하는 한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국제계대지변연합이라고 하는 일가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큰 단체가 이 당시에 출범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스웨덴의 일부 게이 청년들이 괴질, 정체불명의 질환으로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에이즈의 시작이죠. 79년도에 이제 댄 화이트, 하비밀크의 암살범이 7년형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지게 되죠. 1980년도에 미국에서 에이즈로 3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에이즈란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보통 젊은 게이 남자들, 백인 남성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81년도에 와서는 이 질병을 게이 캔서, 게이의 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보도할 때 아시아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뭐 이런 좀 특별한 이성애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자, 82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게이 올림픽인 게이 게임즈가 시작됩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포츠를 통해서 게이 레즈비언들이 서로 단합하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게이들이 갑자기 죽어나가니까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성애자 에이즈 의료 운동 조직인 GMHC가 발족합니다. 82년도에 이 단체는 이름이 재미있어요. The Gay Man's Health Crisis. 게이 남자의 건강 위기. 아주 뭐 직설적인 이름이죠. 네. 네. 지금도 가장 유력한 에이즈 단체예요. 그리고 7월 27일, 같은 해 7월 27일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가 AIDS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하죠. 그리고 853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선 82년도에 처음으로 AIDS 관련 보도가 나옵니다. 제목도 미국 등의 미지의 괴질 크게 번져. 네. 83년도에 미국 하원의원인 네, 게리 스타즈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HIV 원인균을 처음으로 발견하죠. 그때 미국에서도 역시 백래시, 보수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목사인 제리 팔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TV에 나와갖고 에이즈는 게이에게 내려진 신의 형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 뉴스를 본 미국의 동성애자 모두가 다 충격을, 쇼크를 받았죠. 특히 저 이제 청소년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때 느꼈던 공포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아, 어른이 되면 나도 에이즈에 걸리는구나. 목사님이 나와서 이건 게이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신이 내린 형벌이라니까 난 정말 악마로 태어났나 보다. 뭐 이런 이제 충격적인 이런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에이즈로 미국에서만 2,000명 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시가 84년도에 에이즈로 사람들이 죽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 연인이 법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간호를 못하는 거죠. 병상의 옆에 그리고 의식을 잃었을 때 중요한 의료 결정 이런 것도 파트너가 못하게 되니까 이제 파트너십 지위를 처음으로 부여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이제 주기 시작을 했어요. 85년도에 프랑스는 원래 좀 민주적인 결정은 좀 빠른 나라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 70년대 말부터 벌써 에이즈가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처음으로 85년에 와서야 공식석상에서 에이즈를 언급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에이즈를 다룬 최초의 연극 보면은 80년 초반에는 예술가들이 에이즈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겁이 났기 때문이죠. 근데 이 레리 크레이머라고 하는 게이 인권 운동가가 The Normal Hurt이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고 이해가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이 엄청 높아진 것이 유명 영화 배우인 록 허드슨, 정말 미국에서는 남성미를 상징하던 배우였는데 엄청 초췌해진 모습으로 에이즈로 사망하면서 충격을 던졌고 그리고 록 허드슨의 친구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에이즈 환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에이즈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대사회 이제 운동에 나서게 되면서 에이즈 인권 운동에 뭐랄까요? 이렇게 좀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게 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HIV 보균자 혹은 에이즈 환자가 이제 발견되게 되죠. 그래서
85년도 7월에 이제 주요 일간지에 실리게 됩니다. 보건당국, 근데 하지만 이 뉴스에 실린 사람이 1호 환자는 아니고요. 보건당국의 1호 환자로 기록된 사람은 85년도 해외 근무 중이었던 박모 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86년도에 보면 누적 사망자 수가 드디어 16,000명을 돌파하죠. 87년도에 미국의 유력한 하원 의원인 바니 프랑카 커밍아웃하고 처음으로 에이즈 원인균을 통제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인 HT가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이제 쓸 수 있게 제공되기 시작을 하죠. 그 당시에는 4시간마다 100mg을 투약할 걸 권고했는데 이 약이 꽤 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많게 됩니다. 미 정부가 HIV 보균자의 이민과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미국도 이 당시에는 약간 패닉 상태였으니까요. 또 우리나라가 아직도 HIV 보균자의 입국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면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어마어마하죠. 자, 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에이즈 문제에 관한 연설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제1순위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통령인 조지 부시가 HIV 강제검진의 필요성을 주장해서 시민사회에서 비난을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좀 보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민주사회이니까 진보적인 시민단체들과 이제 소랑설레 끝에 결국은 이제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아직도 뭐랄까요. 언어 가르치러 한국에 들어온 선생님들에게 HIV 강제검진을 하죠. 네, 이제 이건 좀 국제적으로 볼 때 약간 웃기는 일이에요. 자, 행동주의 계획단체인 액트업이 출발합니다. 이게 그래서 액트업은 굉장히 강한 인권운동을 벌였던 단체이기 때문에 현대예술가들과도 협업을 하면서 아주 큰 변화들을 이끌어내게 돼요. 자, 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 하던 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외국인의 입국 시 강제로 HIV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에이즈가 크게 번지지 않으니까 이게 다 김치 덕분이다 이런 기사들 뭐 이런 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약간 충격을 주었죠. 네. 89년도에 액트업이 너무 대물 많이 해서 이 의약 제약회사가 HT 가격을 20% 인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재임 기간 동안 에이즈 문제에 늦게 대응한 점을 공개 사과했습니다.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응하고자 이제 회의를 하면 보좌관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 이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즈 환자로서 인권운동에 나섰던 어린이 라이언 화이트. 이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죠. 이 어린이 덕분에 동성애자의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HIV, 그 에이즈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겼고 에이즈 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일대 마인드의 변환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라이언 화이트는 어린이지만 굉장히 성숙하게 인권운동을 잘 이끌었고 보면 뭐랄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던 어린이이기 때문에, 뭐랄까, 인권운동가로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현대미술관 키세린과 패션 디자이너 하스턴 이 다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91년 또 중요한 해입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인, 스타 농구 선수인 매직 존슨이 HIV 보균자로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HIV 보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AGT나 기타 등등 약이 잘 그 효과를 발휘해서 건강하게 잘 HIV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사는 보균자로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서 에이즈 하면 죽음을 연상하던 여기서 벗어나서 건강한 HIV 보균자, HIV 포지티브의 이미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91년도가 이 HIV 보균자의 사회적 이미지를 바꾸게 되는 중요한 모멘텀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게이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주한 외국인 레즈비언 모임 사포가 만들었, 이거는 군인이 만든 단체예요. 레즈비언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92년도에 시사저널지에서 트랜스젠더들을
특집으로 다뤘어요. 그때는 이제 트랜스젠더와 게이를 구별을 못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의 게이, 남성으로 태어난 여성들의 세계라고 하는 게 실렸는데 이게 잡지가 엄청 팔렸대요. 네. 그리고 네. 그 덕에 SBS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게이 성의 두 얼굴 편을 방영했습니다.